김정은이 재주는 있어요. 뭐냐? 세상에 전 세계 관심을 집중시키는 묘한 재주는 있어요. 지금 러시아 갔잖아요. 러시아에서 언제 만나냐 초미의 관심인데 푸틴과 만났대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라소이스 드리빈에 반갑습니다. 전적으로 반대해 준데 대해서 조선민 주민을 대표해서 대통령 논지와 러시아 정부 인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 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인데 벌써 추진력이 있나요? 다이어터 스테이지까지 포함해서 8m라고 그렇게 했다고 지하에 들었어요. 우주 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주 강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발사장에서 특수한 지능 환경에서 이런 자리를 성공의 기회를 마련했고 또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당국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저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저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이른바 정상회담을 했어요.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는데 근데 김효성 기자님, 일반적인 추정, 전망, 예상과는 달리 저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가 좀 이채롭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사실 2019년 4월에 이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어디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일정상 역시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어허. 예상과 달랐습니다. 열차가 네. 하산역에서 열차 바퀴를 바꾸고요. 어허. 그리고 우스리스크에서는 승무원을 교체합니다. 어머? 그리고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따라서 북서쪽 아주 먼 곳에 도착을 하는데 어허. 평양에서 무려 철길로 2,300km가 떨어진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전날 밤 늦게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로 이동을 해서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요즘 21세기예요, 여러분. 2,000km나 되는 열차 길이로, 이 철로 길이로 2,000km나 되는 거리를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것이지 이걸 열차로 타갔다는 것도 일단 대단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봤던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우주기지는 발음도 어려워요. 보스토친이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일단 러시아에서 굉장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준비 중인 우주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따지면 5조에서 7조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2012년부터 건설 중이니까 10년 이상 공을 들이고 있는 우주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비교를 하면 좀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나로 우주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기지가 우리나라 화폐에도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나 사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물이나. 네. 이 2,000루블짜리 지폐 뒷면에 나올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이 우주기지라는 것이고요. 네. 근데 러시아에도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5월 그리고 8월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첨단 우수기술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요청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이 러시아가 보유한 최첨단 우주기술 술이 많은 곳이 저 우주기지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런 면에서 여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회담 과정에서 관련된 위성 발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보스토친이 우주기지를 북러 정상회담 장소가 된 데는 혹시 모르긴 몰라도 이종근 평론가님, 네. 김정은이 혹시
여기서 만납시다. 우주 기재 좀 만나주세요. 혹시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푸틴도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EEF, 즉 동방경제포럼을 열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회담 장소로 택하지 않은 이유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은 다자간 회담에 한 번도 대비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지금 동방경제포럼은 다자간 회담이거든요. 네. 아마 중국, 몽골, 베트남 등의 어떤 장관들이 와 있을 겁니다. 네. 양자간 회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다자간 회담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뒤에 무엇이 찍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우주 기지가 뒤에 있는 모습으로 두 정상이 사진을 찍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도 푸틴이 이렇게 찍어주니까 포탄을 얼마 더 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양쪽 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우주기지를 배경으로 해서 회담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언뜻 생각해보면 김성수 변호사님 외교라는 게 어차피 정상회담도 외교의 연장선상이냐. 그러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이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대로 이제 북한 측에서는 우주기지에서 만난 것도 상징성이 있는 것처럼 이 위성 발사에 대한 기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지금 이 우주기지에서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네. 그런 좀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쩐지 둘이 양측이 주거니 받거니 뭔가 쿵짝이 맞아서 일단 저 우주 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사실 이번에 김정은이 저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에 출발할 때 저희가 사진 여러 장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때 많은 국내 언론에서도 이번 러시아 순방이 러시아 정상회담 때 누가 동행하느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김여정이 있네 없네 말이 많은데 김여정이 진짜 안 갔어요? 간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평양에서 출발할 때 인사하러 나오는 김여정 부부장이 찍혀 있었는데 동행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주기지에서 방명록에서 사인하는 김정인 위원장 옆에 이제 김여정 네. 부부장이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은 김여정 부부장이 2019년 4월이죠. 첫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는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같이 동행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이번 이 회담에서 누가 수행을 하느냐, 누가 동행을 하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는데 네. 또 일부 군부 실세들이 이제 같이 동행한 장면들도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강순남 국방상도 이제 수행단 일원이고요. 그리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이 그 동행하고 있고 특히 네. 박정천 당 군정 지도부장도 같이 동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련된 군사 기밀을 다루는 주요 실세들도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김여정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좀 이 권력 서열에서 밀렸네 어쨌네 그런 분석이 많은데 어쨌든 요번에 동행함으로 자기의 존재감 또 드러낸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저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러 타고 간 저 전용 열차가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방탄 열차다 해가지고 깜놀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왜? 바퀴가 빠지는 그런 것만 아니고는 탈선하는 것만 아니고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그런 이유를 했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영은 원장님 저 방탄 열차가 전부 방탄이 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 이 태양호가 흔히 방탄 열차로 불리죠. 그런데 열차 전량이 방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요. 이 최고 존엄 전용 칸만 방탄용 철판이 깔린 거고요. 뭐예요? 자기만 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객차들은 평범한 디젤 열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네. 이 정부 당국자가 저 열차인가 봅니다. 네. 네. 이 전용 칸만 방탄 기능이 구비됐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열차 전량이 방탄이면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열차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위성통신 설비도 갖추고 있고요. 네. 이 전자지도 화면 스크린에 이동 경로가 지도에 표시가 되고 이 통과한 각 지역 특색과 경제 현황, 이 뿔 달린 가축 수까지도 화면에 떴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객차 두 칸에는요. 경호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보낸 저격수 50여 명이 나눠 탔다고 하고요. 무기도 함께 실린다고 합니다. 모르죠.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진짜로 저격수가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칸만 방탄이래. 깜놀했죠, 진짜. 그런데 관련해서는 진짜 북한은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만 타면 전국을 어디서나 지휘할 수 있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침대만 하나 있는 방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그리고 목욕탕과 기타 이제 편의 시설들이 있는 요건 김정은 혼자서 쓰는 공간이거든요. 김정은의 승용차를 실든 예비차 항상 두 대를 싣거든요. 본차하고 예비차. 최근 김정은 열차에는 대공 미사일도 설치를 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김일성 때는 카펫을 깔아서 약간 뭐 이렇게 밑에 이제 목란화나 모란꽃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그런 카펫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김정은 열차를 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산뜻한 대리석 같은 걸 깔고 약간 환하고 천장에도 별 같은 거 달고 좀 환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엔 충분한 지금 이벤트는 김정은이 마련했어요. 과연 앞으로의 또 행보가 또 저렇게 한 다음에 도발을 툭 하면 도발을 할지 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